이제 D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적당한 전치사로 채우시오. 자, 1번. She's always anxious her son's health. 그랬어요. 자, 정답은 about이 되겠습니다. 자, be anxious about. 그러면은, 뭐뭇을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그녀의 아들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자, 두 번째. We are all anxious for peace. 그랬습니다. for라는 말이 들어간데, be anxious for 그러면은 뭐뭇을 갈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화를 갈망한다. 그래서 be anxious about, be anxious for. 자, 이두 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뜻이 전혀 달라지죠. 자, 두 번째, she waited for him. For 2 hours in the park. 자, 그녀는 그를 기다렸다. 2시간 동안 공원에서. So, wait for 그러면은 뭐뭇을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the waitress waited on him in the restaurant. 자, 그 waitress는 식당에서 그를 시중 들었다. Wait on 그래갖고 뭐뭇에 시중을 들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serve라고 하죠. 자, waitress, waiter, waitress. 요즘은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 평등 때문에 serve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을 serve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she succeeded in getting a place at the art school. 그랬어요. 자, succeed in 그러면은 뭐뭇에 성공하다. 그래서 그녀는 자, 장소를 얻는데 성공했다. 아트 스쿨에서 예술 학교의 한 장소를 얻는데 성공했다. 자, 그다음 he succeeded to the throne of the kingdom. 그는 그 왕국의 왕좌를 계승했다. 물려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려받아가 아니라 물려받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take over. 자, 이렇게 쓰고요. 자, succeed에 명사형이 있는데 성공하다라고 할 때는 success라고 하고요. success라고 하고 계승하다라고 할 때는 succession, 계승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successive 그러면은 이제 연이은 계속 계속된 이런 뜻이 되겠고요. successful 그러면은 성공한, 성공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His diligence resulted in his success. 그랬어요. 그의 부지런함은 결국 성공으로 끝났다. 그 결과 성공하게 되었다. 부지런함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result in 그러면은 A가 B, A의 결과로 B가 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his success resulted from his diligence. 그랬어요. 자, result from 그러면은 자, B는 A로부터 아니야. 가만있어 봐라. A로부터 B의 결과는 A로부터 초래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A는 B로부터 초래되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B는 A로부터 초래되다라는 말이죠. B는 A로부터 초래되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그의 부지런함으로부터 초래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그의 부지런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죠. 부지런함의 결과라는 말이죠. 그래서 위의 문장하고 자, 밑의 문장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서로 바뀌었죠. 자, 5번. I am tired of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자, be tired of 그러면은 싫증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다른 말로 be weary of, be sick of, 뭐뭇에 싫증나다. 그래서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일에 대해서 싫증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 글자로 바꿔야 되겠죠. 자, I'm tired
From working all day. 나는 현재 피곤하다. 하루 종일 일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from이나 with를 쓰면 되겠습니다. So be tired from, then be tired with. 그러면은 무엇으로 인해 피곤하다. 여기서 from과 with는 이유를 나타내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be worn out from. So worn out가 피곤한, 기진맥진한 이런 뜻이 됩니다. Exhausted 이것도 기진맥진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he spends most of his time in reading. 그는 대부분의 그의 시간을 책을 읽는 데 보냈다. 그래서 spend in 그러면은 시간을 뭐뭐에 쓰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자, on을 쓸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돈이 되겠죠? 돈. 자, he spends most of his money. 그는 그의 돈의 대부분을 책에 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 그러면은 뭐뭐 돈 spend 돈 on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면요. 뭐뭐 하는데 돈을 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he caught me by the hand. 그는 나를 붙잡았는데 어디 부분을 붙잡았냐면 손을 붙잡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by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 손을 잡다 할 때는 전치사 by를 쓴다는 거. 자, catch나 seize 이런 말들을 이런 동사를 쓰고 여기는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신체 부위가 나오는데요. hand는 by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he looked me. 그는 나를 봤는데 어디 부분을 봤냐? 전치사 in이 오고요. 그다음에 the face 신체 부위가 옵니다. 나를 봤는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 자, 얼굴을 쳐다볼 때 얼굴 안을 보겠죠? 그래서 전치사 in을 쓰게 된다는 거. 자, he patted me. 그는 나를 두드렸다. 어깨를 두드렸다. 신체 부위. 전치사는 자, on이 되겠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다 할 때는 on을 씁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hand, 손은 by, 얼굴은 in, 그 다음에 어깨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he went to search for the missing child. 그는, 자, 찾으러 나갔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 라는 말이죠. 자, search for, 그러면은, 무엇을 찾다. 이런 뜻이 되고, 다른 말로 look for.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he went in search of the missing child. 그랬어요. 자, be in search of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search는 동사고요. 여기에 search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search for 그러면은 무엇을 찾다. 이 search가 동사고요. 요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in search of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서.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go in search of 그러면은 찾아 나서다. 자, go to search for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 나서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사를 쓸 때는 for 자, 이와 같이 in search of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그랬어요. 자, 그는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사귀는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들에 의해서 알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by가 됩니다. by라는 말은 판단의 기준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 known by, 뭐뭐로 알다. 그래서 by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company라는 말은 친구들을 말하죠. 그래서 keep company, 그러면은 친구를 사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he keeps가 앞에 있는 the company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귀는 친구로 사람은 알수 있다. 자, he is known. 그는 알려져 있다. His athletic ability. 그의 운동 능력으로 그는 잘 알려졌다. 그래서 be known for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
그다음 he is known to everybody in this town. 그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So be known to 그러면은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말들이 오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이와 같이 달라진다는 점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다음 10번. 자, he is possessed of a large fortune. 그랬어요. So be possessed of 그는 무엇을 소유하다. 한 단어로 동사 posses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own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he is possessed with the devil. 그는 자, 그 악마, the devil, 악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이죠. devil이란 말은 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악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다른 말로 be obsessed by, be obsessed wit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12.